내가 김현주 동생이란 걸 밝혔다면 내가 하는 말들 믿어줬겠어요? 김윤진 씨 그 믿음을 내가 무슨 수로 깨겠어요? 김은영 씨 도와주려고 여기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하려던 얘기 그게 궁금했을 뿐이니까. 그거 알아요? 누워있는 동안 김은영 씨가 민지 사고 뺑소니 용의자가 된 거? 사람 목숨도 없애려고 엄마당해 용의자로 만드는 것쯤 누구한텐 일도 아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진 한 장으로는 김은영 씨가 잃을 게 더 많은데 당신 언니 김현주가 내 딸을 유기해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만 더 확실해지니까 나한테 뭘 기대하고 이걸 전해주려고 한 거죠? 우리 언니가 데려 나갔단 게 꼭 죽였단 건 아니잖아요. 김은영 씨 목적이 그거였구나. 내딸 사고에 관련된 김현주 흔적 지우려고 내 집에 들어온 거였어? 재밌었니? 그 흔적들 찾아내고 훔쳐가면서 만족스러웠어? 언니의 흔적을 찾은 거지. 사고의 흔적을 훔친 거 아니에요. 그 구두. 너 구두 훔쳐갔잖아. 안 훔쳤어요. 별장에서 주운 거지. 전에 캠핑 때 뒷창고 앞에서 주웠다고 내가. 그거 어딨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남아있겠어요? 내가 모아뒀던 언니의 흔적, 증거, 단서들. 그날 호텔 옥상에서 다 뺏겼다고. 확실해? 그 구두 호텔에서 뺏긴 게 확실해? 확실해요. 그날 당신 남편 의심스럽다 다 까고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왜요? 그 구두 김현진 씨 주변에서 발견하기라도 했어요? 설마 김현진 씨 남편 주변이라든가.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당신 남편 한재열 우리 언니 실종에 분명히 관련 있을 거라고요. 그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나한테까지 위협을 가한 거고. 증거 있어? 말했잖아요. 우리 언니 실종과 관련된 그 증거까지 다 뺏겼다고. 그게 1년 전 그 사고 날 당신 남편이 우리 언니를 만났다는 증거. 몇 년 전에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한 당신 남편이 1년 전 그날 우리 언니 집 지하 주차장에 찾아왔었던 거. 그만해!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내 말 믿든 안 믿든 이제 상관 안 해. 난 나대로 알아보면 되니까. 두렵다고 외면하고 묻어두고 난 누구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안 살 거니까. 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또 나가서 사고를 당하든 위협을 당하든 상관 안 해. 난 나대로 김현주만 찾으면 되니까. 날 위협하는 게 누군지 김현진 씨도 대충 감이 올 것 같은데
날 뺑소니범이라고 한 강현철 진술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날 여기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제 오후에 원장한테 전화가 왔었어. 나랑 통화한 뒤에 학교 참석 여부까지 확인이 된다. 너도와 김은영 씨 옮긴 거 눈치챈 모양이더라. 어젯밤 김은영 데려가려 했던 사람 어머님일 거예요. 원장이 왜 이렇게 험하니까지 하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괜찮겠니? 부딪혀 봐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김은영 곧 나갈 거예요. 자기 있을 곳 아니란 거 정도는 이제 알 테니까. 김은영 씨! 아직 안정이도 필요해요. 가야 될 때가 있어서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어젯밤 일도 그렇고. 그래서 가려고요. 지금 저한테 제일 안전한 곳으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역시나 대표참모다. 사적 조회로 나온 사람 연락해봤더니 해외 거주 중이에요. 도용당한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 강제로 사람을 태워서 어딜 데려가려고 한 건지. 아 참, 강현철이요. 딸 병원에 연락 좀 해달라는데요. 모레 수술인데 딸 상태 괜찮은지 확인해달라고요. 다른 얘긴 다 안 하고? 예. 왜 그러셨어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냐? 김현주는 아들의 내연녀였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다 치죠. 김은영은 왜 데려가려 하신 거예요? 부원장님 뒷조사까지 하면서 김은영을 찾고 강제 납치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머니. 납치라니. 난 그저 걔가 무슨 의도로 우리한테 접근한 건지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려고 한 것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어머니. 내 식구들 옆에서 감쪽같이 신분 감추고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서 뭘 캐내려고 한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한 것뿐이야. 집안 어른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김은영한테 집착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려요? 김현주가 민준 아빠랑 불륜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사고에 제가 알면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알아봐야죠. 엄마가 대보니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의 흠 비밀. 설사 그게 상상도 못할 큰 잘못이라도 일단 덮어주고 가려주는 게 어미의 마음이겠구나. 반대로 내 아이에게 닥친 일에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다면 설사 그게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어 밝히는 것 또한 어미의 마음이겠구나. 잊지도 않은 일 찾아낸다면서 민준이고 이리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다시 과거 하나에만 매달려 살겠다는 거냐? 어머님 끝까지 덮으세요. 전 끝까지 밝힐 테니까.
좀 어때요? 넌 이 병원 의사로 채용된 거야. 원장님 비서가 아니라. 이번 정기이사회 때 이사장 회의만 올릴 거니까 윤진 진단서 확실히 준비해도 가족들 진술 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거야. 창립기념일 행사 때 CCTV 자료나 직원들 증언 확보하겠습니다. 조용히 움직여. 네. 연락이 계속 안 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마스터키로 객실 오픈했고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은 전부 캐리어에 넣어놨습니다. 고맙게도 이 가방엔 손을 안 대셨네요. 이 가방엔 뺏어갈 만한 뭐가 없었나 보죠? 김은영 씨가 여기 왜 온 겁니까? 용의자가 경찰서를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자수하려고요. 내가 당신 딸 죽인 뺑소니 범이라며. 왜요? 이번엔 직접 치려고요? 조사 어디서 받으면 돼요? 그 누구신데? 아, 남양주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김은영입니다. 김은영? 서장님이 수배 조치했던 그 김은영? 서장님, 김은영 씨가 자세히 왔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하고 조사실로 데려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도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네, 하 형사님. 김은영이 경찰서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모랑 누나랑 재밌게 놀다 왔어? 응, 무지 재밌었어. 손 씻고 와. 응. 민준이가 토마토를 얼마나 많이 따는지 몰라요. 엄마가 좋아한다면서. 고마워요. 오빠는요? 주말인데도 서해 나간 거예요? 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어? 언니, 안색이 많이 안 좋네? 아니에요. 고모부 밖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 시간 되면 오빠랑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은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 얼른 가봐요. 네, 민준이 또 보자. 갈게요. 가요. 네.
남양주 사고 현장엔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진술할 게 없는데 호텔에서 폭치기 당하고 추락한 살인 미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라도 할까요? 나한테 뭐 돈 들 게 있다고 강현철 씨가 그 옥상까지 쫓아와 내 가방을 훔쳐갔는지 난 무지 궁금한데. 안 궁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현철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강현철에게 이미 받은 거 아니고요? 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 강현철 좀 만나게 해주시죠. 날 뺑소니범으로 지목한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야겠으니까. 아, 내 가방 어디에 내버렸는지도 좀 물어보고,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다 뺏겨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몰라요? 내 가방 어디 있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죠? 그날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한지열 씨도 충분히 궁금했을 테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죠. 명확한 근거 없는 진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뺑소니범이란 건 근거 있는 얘기고요? 그건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기억나시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조사 인내주십시오. 어디 한번 한지열 씨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우리 언니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고, 우리 언니 구두가 왜 당신네 별장에서 발견된 건지, 우리 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근거 없는 얘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작년 그 사고 날 당신 우리 언니 집까지 찾아왔었던 거. 그거 쫄려서 나 죽이려고 한 거잖아. 조사해보고 별 혐의 없으면 귀가 조치 시켜드리죠. 근데 김은영 씨, 그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김은영 씨한테 드리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무서워서 어디 함부로 나다닐 수가 있어야죠. 또 뒤통수 맞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